대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꿈의 기업으로 꼽히는 만큼 입사하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한데요.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사 측이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밝혔기 때문이에요.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공항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요원까지 해서 모두 2,1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고요. 공항 운영과 보안 경비 분야 등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래요. 비정규직 고용 문제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여름이 와버렸네요. 계약에 맞춰 준비했던 동복 대신 하복을 먼저 입게 되는데요. 불어난 뱃살 때문에 교복 단추가 잠기지 않은 적 있다 없다 누가 늘겨나 싶은 사연을 가진 소년 바오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등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명료한데요. 바오도 자신의 모습이 웃음인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단추를 채워주는 엄마도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죠. 바오의 엄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자연스럽게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살이 늘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엄마는 있는 힘껏 교복 단추를 잠가보지만 바오의 뱃살 때문에 단추 잠그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현재 바오의 몸무게 약 43kg이고요. 6살 남자의 평균 몸무게보다 20kg이나 더 나가는 고체중이 되었다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에다가 덥기까지 해서 더 움직이기 싫잖아요. 먹을 땐 행복하지만 살찌는 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안 잠기는 옷에 낙담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틈틈이 홈트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홈트를 열심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건강한 여름 일사일프와 함께 보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